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봄에 다시 찾아온 한이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한이모님을 많이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? 아, 또 그러셨을까요? 그럼요. 간혹 가다가 저한테 한이모님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근황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. 요즘 근황 열심히 레슨하고 있었습니다. 또 완전 또 화려하게 또 생일 파티 지나고 네.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열심히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. 살도 많이 쪘어요. 지금 네. 날이 갈수록 네. 몸무게 갱신을 하고 있어가지고. 그래도 한이모님이 이제 저는 자주 봤기 때문에 옛날에 그 미모에 죄송합니다. 그 호리호리가 사실 약간 운동선수가 된 느낌은 있는데 봄이라서 그렇잖아요. 아, 또 여름 오기 전에 얼른 빼야죠. 네네. 그래도 한이모님을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한이모님이 이렇게 되든 좋아할 거라 믿습니다. 그래도 저 많이 예뻐해 주실 거죠? 그렇대요. 오케이. 그냥 비웃는데요? 아, 죄송합니다. 마상. 자, 오늘은 저희가 사실 저의 첫 번째 컨텐츠이기도 해요. 카카오 프렌즈에서 스크린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저희가 한번 사전에 한 번은 솔직히 쳐봤어요. 딱 한 번. 한 번을 쳐봤는데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좀 안 맞는 것 같다. 왜냐면 스크린 캡처를 안 하고 해서 여러분들 눈과 귀는 소중하기 때문에 다시 이쁜 모습을 다시 좀 촬영하는데요. 하기 잘했어요. 왜냐면 제가 이겼잖아요. 아, 제가 졌어요. 심장이한테 졌어.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때 막 시스템을 서로 잘 몰랐는데 이젠 시스템을 좀 알잖아요. 그래도 어렵더라고요. 그래도 카카오 프렌즈가 그래도 사실 볼의 시스템, 볼의 그 스핀을 읽기 때문에 사실 뭐 현실과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래도 공감대가 있는 그런 구질이 좀 나옵니다. 그래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지금 플레이를 좀 했고 긴장감이 좀 넘치는 그런 게임이다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화이팅하기 바라고요. 뭔 얘기 할까요? 뭐 할까요? 오늘은 안 질 거예요. 네, 오늘 뭐. 네, 심장을 드셨어. 밤 얘기를 하시죠. 네, 오케이, 오늘, 렛츠고. 네. 아, 어디 몸에. 밤 얘기를 하시죠. 네. 좋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제가 먼저 해요. 그래? 죄송한데, 티박스는 동일한 대로 합니다. 아, 나는 뒤로 가고 싶은데. 내가 뒤로 갈까? 아니야, 괜찮아요. 여기 그 뭐라 그러죠? 마스터 레벨? 레벨로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. 이게 이제 동촌의 그 티박스를 얼마 똑같냐 봤더니 똑같긴 똑같아요, 지금. 오케이. 1번 홀. 약간 드로 많이 쳐야 되는 홀. 그래서 저는 짧은 클럽을 잡았어요. 공격적인 거 보소. 아, 공격적인 게 아니죠. 드라이버를 쳐서 찔러야 되는데 돌아가는 거지, 지금. 오! 딱 좋다! 오케이! 좋았어! 공략 좋은데? 아, 이름이 이렇게 웃기냐? 저는 첫 돌부터 드라이버 가겠습니다. 질러 가는 건가요? 그럼요. 이 홀은 동촌을 가도 요런 쪽 보고요. 이쪽 보고 치는 거예요. 이쪽 보고 왼쪽으로만 말리지 않으면 돼요. 저 긴장감 되네. 내가 긴장돼. 됐다. 원하는 대로. 와, 원하는 대로 갔어. 오, 깜짝스. 숨이 멎을 뻔했어. 야, 이거 헤드도 빠지는 줄 알았는데. 이게 쫀쫀함을 드리기 위함이죠. 이 정도는 쳐야 되지 않아요? 베리 쫀쫀. 레디? 순간 긴장했네. 저 빠진 줄 알았어. 그러니까. 야, 똑같네. 동촌 1번 홀. 124. 그럴 수 있어. 맵바 나쁜. 95.
저희 그래도 우리 이제 우리만의 그런 뭐 하니모님과 저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모드로 좋았어요. 메타에 몇 번 치고 난 무슨 사실 할 것인지 설명하고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? 좋아요. 좋습니다. 저는 지금 95m가 남았는데요. 52도로 저는 풀로 치겠습니다. 분명히 굴러갈 거예요. 왜냐면 러프기 때문에 그렇죠. 분명히 굴러갈 걸 예상을 하고 저는 조금 강한 샷으로 좀 치겠습니다. 강하게 치시... 뒷땅이에요. 알아요. 애써 모른 척 해드렸는데. 자, 아 이건 아니지. 그립 벙커. 그래도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지 말아요. 왜냐면 바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. 17. 저는 10m만 떨고서. 자, 1, 1, 1. 아! 까비. 아! 넘어질 뻔했어. 아! 애써 자기 위안을 했지만. 아! 슬퍼. 아니, 그때 쳐보니까 그린이 어렵더라고요. 맞아. 그린은 어려워. 제가 이 컵스로 스크린을 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. 물론 골프존도 우측 두 컵 뭐 이렇게 알려주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계산해서 쳐본 적이 없거든요. 맞아. 난 저 지렁이가 없는 그것도 저도 지렁이 없는 상태로 해보다가 그죠. 저도 상당히 어색합니다. 우측 두 컵이래요. 9.9m예요? 네. 9.9m를 치러 갑니다. 그렇게 세다고? 9.9가? 죄송해요. 거리감이 없어요. 그래. 아닌데 아까 괜찮았는데. 아, 뭐 못 치니 잘. 아 진짜 큰일 났네. 오늘은 치면 안 되는데. 어? 오늘은 치면 안 되는데 나? 아 난 참 아니 내가 뭐 굳이 뭐 내가 저번에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막 티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. 지금 티 내시잖아요. 말을 하다 보니 그랬더라. 아 정말. 우측 두 컵 반? 보통. 좋아. 그러면 저는 우측 두 컵을 보고 2.6m 하거든요. 두 컵을 보고 아, 또 그렇게 세게 치셨다고? 중앙에서 왼쪽 한 컵만 살짝 4m. 아 그래도 보기 뭐 아 나도 똑같네 우측 두 컵만. 아 네 내가 우리 내가 적군이지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야 그림 빠르다. 빨라요. 엄청 빨랐어 지금. 아까 3m 넘겼었잖아. 몇 반데. 어. 아 왜 잠깐 이 손이 떨리네 갑자기. 와 이제 뭐 게임하면서 뭐. 엄청 빨라. 좀 세게 치지. 아니 세게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사이좋게 보기 같네. 아 저번이랑 비슷한 양상인 것 같은데. 파파. 오 예. 괜찮은가? 아 괜찮네. 좋아요. 아니 감이 없네. 뭐 맨날 감이 없대. 감이 없어요. 뭐 맨날 감이 없어? 심장님 이름 진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? 아 주면 너무 좋겠는데. 자, 파5란 말이에요. 오, 심장님,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야, 이거 진짜 근데 약간 구질표현 낸 것 같지 않아? 이렇게. 오. 실제로 선수들 세게 치면 오. 이렇게 날아가잖아요. 그니까, 나 지금 살짝.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? 살짝 못 느꼈던 그.
그걸 느꼈네? 아, 살짝 느낌 있었어. 느낌 있었어요. 너 근데 사실 카카오 저기 골프존에 NX 요즘 새로 나왔잖아요. 맞아요. NX 사실 또 쳐보면 완전히 그 전에 투비전과 완전 또 달라. 달라요. 어려워. 완전 다. 너무 저 신기해. NX도 어려워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는 카카오가 사실은 거의 뭐 많이 안 쳐봤었는데 나는 나름 공의 구질이나 방향이나 구현하는 게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. 예. 제가 깔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오, 야 여기 코스 똑같이 생겼네 진짜 동촌이랑. 나중에 여기서 대회 한번 할까? 잘못 말했어. 여러분들이랑 카카오 프렌즈 매니아 분들도 있잖아요. 그렇죠, 있죠, 있죠. 같이 한번 대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여기서 제가 진짜 여기 많이 안 쳐봤거든요. 우리 증인이지만 그때 우리 거의 처음 쳤잖아요. 맞아요. 네? 그래서 사실 내가 막 트릭 써서 잘 치는 거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. 아니 근데 그때 살짝 리모컨 있는 줄 알았는데. 골프존에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.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이모님과 저의 코스 공략과 이런 플레이법을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그래도 내가 한이모님보다 볼집이 조금은 더 나가는데 또 차이가 있잖아요. 그런 공략에 대한. 아 그럼요. 뭐. 올라가는 거야? 제발 올라가면 멋있게 좀 올라. 라파. 크로스하다. 어쨌든 70m를 칠 건데. 70m.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. 백스핀! 감이 없어. 와우! 죄송해 소리 질러서. 아 제가 이걸 생각해서 70m 친 거예요. 방향이 좀 아니었네. 9,000 백스핀 나왔네. 야 멋있다. 순간 멋있었어. 자 36이면 난 30 갔다가 5m 멈추겠어요. 아 너무 짧았는데? 정확하다. 짧았거든. 아니 스윙이 좀 작았어. 그건 사실이야. 맞아 작았어. 치는 순간 아휴 이랬어. 아 그린 스피드가 3.1이에요 심장님. 맵바가 여기는 3.1이라고? 저 3.2 써있어요. 그린 빠르기 어디? 맨 위에 그린 빠르기 매우 빠른 3.2. 3.2 있네. 네. 가리. 오케이. 한 클럽 반. 한 클럽 하고 반. 11m. 빠르다. 그린 빠르다. 또 보기다. 내가 이거 이쁘게 이렇게. 이렇게까지 힘을 좀 실을 줄 알았는데 핸드메이드 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거 나 보고 빵 터졌어. 핸드메이드. 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아휴. 3.8m 버디 찬스. 아 들어가겠다 이거. 차이가 나네. 이거 안 돼. 왜 왼쪽 네컵? 아 아까 한 클럽 이상이었잖아요. 아 큰일났네. 직진했어야 되는데. 5m. 제발 살려줘. 살려줘. 야. 나 너무 세다. 조금 셌지만 터치감은 좋았대요. 큰일났다 이거. 아휴 내려오세요. 그래서 또 교훈이 있어. 역시 사실 자 보시면 드라이버 제가 좀 더 가고 우드 좀 더 갔지만 이 그린 근처 웨지 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네요. 왜 이렇게 길어? 180이야? 몇 타 차이야? 두 타 차인가? 와 큰일났다.
오, 잘 친다. 조금 땡긴감이 있지만 그래도. 오, 잘 친다, 야. 아, 양호. 뭔가 잘못, 뭔가 달라졌는 것 같은데? 아, 좀 달라졌죠. 기분이 좀 그런데? 저는 5번 아이언을 잡고 치도록 하겠습니다. 180m 가나? 응. 아, 나쁘지 않은데? 얇나? 아니야, 짧나? 얇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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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아. 아우, 짧네. 빵카. 아, 마이. 자, 15m 치겠습니다. 랜딩. 들어가, 그냥 훅 들어가. 나쁘지 않은데? 어, 이거 어디가? 방향이. 잘 붙었어요. 만족스럽지 않다고. 아, 아우, 두 클럽이 남아야 돼? 아, 이거 또 넣는다. 10m니까? 응, 10m라서. 10m니까 좀 뭐, 넣기 좀 애매하고요. 센가? 오! 아, 좀 센다. 아, 거리 맞았으면 방향은 좋았을 것 같은데. 뭐, 모든 골프는 뭐 치고 나면 후회스럽지. 맞아요. 어, 왼쪽 세컵은 좀 그렇다. 또 보기 하면 안 되는데. 세컵 반. 그렇지. 오! 어려운 거 했다. 야, 굿. 좋았어. 굿. 골프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말이죠. 아, 오른쪽 한 컵. 우측 한 컵. 이제 상대 선수가 기본적으로 팔을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. 어. 그럼, 그럼. 똑 떨어지는데? 어? 똑 떨어져. 아. 계산한 거죠. 뭐냐 여기는. 페어웨이가 두 개네요. 아, 여기 알지. 어, 여기 알지. 여기 어, 좀 짧아. 그래요? 어, 여기 랜딩 저 저기 200. 아, 그렇네. 보통 저 위 위에 그 페어웨이로 페어웨이로 그러니까? 어. 위에 페어웨이로 가면 굿샷이지.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밀리지만 않으면 돼. 여기는 여기는 여기 은근히 오른쪽으로 잘 가. 나는 왼쪽이니까 좀 약간 슬라이스 바람 부네. 살짝. 어, 잘 쳤다. 저 근데 여기 딱 러프 걸릴 것 같아. 딱 저 러프 사람들 다 저기 잘 가지. 딱 그럴 것 같았어 방금. 안전하게 보도라운 스윙으로 이번에는. 좋았어. 이러면 이제 위쪽 배우에 간다고. 안 가는데? 안 가네. 죄송합니다. 너무 자신 있게 말했는데. 아, 창피한데. 아, 너무 잘 쳤어요. 아, 뭐 그럴 수 있죠. 진짜 저는 아, 이해해요. 뭐 안 되네 오늘. 오늘 저는 안 이해해요. 아, 러프. 하, 진짜. 아, 러니. 아니야. 아, 이 생각 많게 하네 카카오. 러프. 쇼다이언이긴 한데 한번. 125m. 제가 9번 아이언 칠 거거든요. 9번. 어우, 택도 없는데? 어... 아닌가? 택도 없나? 오, 많이 구르진 않네요, 그래도. 근데 살짝 잘못 맞았어. 94m. 94m. 또 52도? 네, 52. 아까 뒷땅 쳤었거든요? 이번에 안 칠게요. 제발. 좋았어. 빙. 오. 어, 왜 굴러갔어? 아. 네. 진짜
안 들어간 거 티내네. 이상하게 뭔가 이런 프레셔가 있으면 공이 깔끔하게 안 들어가. 희한하단 말이야. 몸이 아는 거지. 그러니까 아, 막 피니쉬도 못 잡아. 막 휘청거려요. 아. 이거 뭐냐고. 오! 뭐야 이거? 뭐야? 어, 깜짝이야. 어,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여기는 화면이 이렇게 공을 따라가네. 이렇게. 여기 개발자님도 개구장이네. 공 이렇게 따라가. 어. 오른쪽 색깔판? 아, 보디 찬스예요? 어. 오. 색깔판. 저는 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가겠습니다. 겸손하게. 색깔판. 정확하게 세포값. 미콩. 자, 겸손스. 아! 어, 나 너무 좋아했어, 순간. 실장님! 죄송해요. 순간! 여기서 주먹 불 끈졌어. 들어가지 말라고. 아. 아, 이거 너무 찐텔이었다, 방금. 아니, 나는 약간 운동선수랑 공 치면 난 불편해. 승부욕이. 승부욕이 너무 세. 아, 저번에 져서 오늘 치면 안 돼. 그니까. 여기 알아. 여기 드라이버 아니야. 어, 안 되네? 여기 아이언 티샷이야. 여기 167까지 쳐야 돼. 아, 여기 진짜 어려운 코스야. 나 여기 제일 싫어하는 코스야. 좀 더 나갈 거니까. 난 왼쪽으로 잘 가, 여기. 어, 그래요? 어, 희한해. 왼쪽으로 잘 가는데 그거 싫어서 밀어치거든? 그럼 오른쪽으로 가. 잘못했네. 어, 밀어치. 긴장감이 되게 있어, 여기. 진짜 가서 치면 이렇게 다 보여요, 또? 안 보여, 똑같아, 이거랑. 똑같아요? 오. 그래서 약간 불안함이 있지. 오. 약간 불안해, 이거 사실 쓰면. 그래서 불안하구나. 불안해, 불안해, 여기. 잘 쳤다. 근데 원래 내리막 골 특성이 사람들이 스윙을 할 때 다 땡기게 돼 있어요. 왜? 신기하죠. 왜 이게 눈에 보이는 내리막에 이게 회전이 보이고 내리막이잖아요. 이렇게 쳐. 그러니까 땡기는 거예요. 이게 남잖아요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무조건 왼쪽으로 좀 땡길 가능성이 매우 높죠. 사실 난 여기서 3번 아이언 치거든. 근데 여기 지금 피가 좀 앞으로 땡겨져서 저는 6번으로 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더 보내야 돼. 나쁘지 않아, 이것도. 근데 나쁘면 어떡하지? 나쁘지 않아, 한 다음에. 괜찮아. 아, 더 보내야 되는데. 어, 그래, 그래, 잘 간다. 남은 거리 125. 아니야, 앞에까지 가 있어야 돼, 이거. 아, 또 그런 거예요? 어. 저 봐. 저기가 또 짧으면 큰일 나. 이거 진짜 어려워. 앞에까지. 아, 근데 가서 치면 어렵겠다. 진짜 어려워, 여기. 여기가 또 지형이. 리얼은, 내리막이야. 타겟 내리막. 아, 이렇게 내리막? 어, 내리막이야. 아, 어려워. 그래서 끝까지 보내야 돼. 그래서 여기 밑에로 바짝 붙여 보내야 되는 거구나. 응. 아, 들어 안 걸렸다. 어, 왜 이렇게 세지? 어머, 왜 이렇게 많이 나가? 저렇게 잘 가. 진짜 저렇게 가. 아니, 전 맞는 거리를 쳤어요. 아, 이거 진짜 어렵다. 피칭으로 우측 좀 보고 제가 풀로 때리겠습니다. 풀로 때려서 두둥. 제발 두둥. 어, 그렇지. 좋을 것 같은데? Looks good. 그렇지. 어, 근데 많이 구른다. 와. 핀 그린 뒤로 내리막인가 봐요. 저 그린이 그렇게 생겼겠지. 좋았어. 요거 공략 잘했네. 레디? 7m. 어? 이거 안 들어가는 그림이잖아. 그니까. 개발자님이 개구장이라. 아, 근데 좋았다. 그랬어. 나쁘지 않아. 좋았어. 제발. 제발. 기회가 왔을 때! 너무 셌다. 오, 진짜.
아. 한 이모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. 알았어. 아, 안 풀린다. 나이스 팡. 이게 초반에 기선제압이 들어가니까 안 되네. 6번 홀. 아, 여기. 알지, 알지, 알지. 이게 좀 짧은 홀 아닌가? 맞네, 짧은 홀. 아, 공은 똑바로 치네, 진짜. 변함없이 똑바로 치네. 났는데? 아쉽다. 어, 정말 형편없는 플레이. 어, 맞죠. 128인데, 어, 앞에 벙커가 있네. 앞에 벙커. 그러면 전 9번으로, 5번으로, 약간 열어서, 페이드를 치겠습니다. 어, 페이드 샷? 네. 열어서, 살짝 페이드송으로. 어, 페이드 걸렸다. 클 것 아, 크다, 씨. 바이바이. 9번 치지 말걸. 피싱 칠걸. 러프라 여기가 더 굴러갔단 말이야. 스핀이 없어서. 피칭 칠걸. 저는 9번 아이언 칠 거예요. 아까 9번? 어? 방금 9번 치셨어요? 어. 저도 9번. 저도 9번. 아우, 잘 떨어졌어. 아, 좋아, 좋아. 나쁘지 않아. 뭐야? 아, 뒷땅이 날 살렸다. 오, 있다구야. 아, 안 풀려. 어떻게 하면 좋니? 어떻게? 러프야. 아, 이거 분명히 스핀이 안 걸리겠지? 요런 감성을 모르잖아, 우리가. 아직 경험치가 없어서. 그렇죠, 맞아요. 여기 한 5m만 한번 높은 탄으로 한번 떨궈 봐야 되겠네. 오! 오! 간신히 들어왔어. 아, 또 엉덩이 든다. 쌩뚱맞게 막. 또 엉덩이 든다, 엉덩이 든다. 어. 엉덩이 든다. 여기가 좀 경사를 좀 두루뭉실하게 알려줘요, 그죠? 네 컵 이상. 아, 그러니까 네 컵? 뭐 한 클럽 이상, 뭐 이렇게. 아, 요 감성이 아직 어색합니다. 많이 쳐보면 알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많이 쳐보라 이거지. 그죠. 와서 많이 쳐봐 이런 거지. 네 컵 이상이긴 한 뜻은 네 컵 반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. 맞아 맞아. 오? 오. 아. 4.5 들어가긴 했는데 딱 네 컵. 어. 제가 생각한 네 컵. 야, 이거 지금 너무 스코어가. 아, 너무 파 플레이 아니에요, 저희? 너무 파 플레이인데, 이거? 이 초반에 꽉 잡았어야 되는데, 이거. 아, 잠깐, 이제부터 뻘 친다. 아, 뻘 치고 싶다, 버디. 파5니까 버디 가야지. 우와, 잘 맞았다. 어? 안녕이야? 아니요. 아, 아이, 잘못 맞았다. 안녕 없구나. 그럴 리가, 그럴 리가. 순간, 죄송합니다. 순간 좀 쫀쫀해 보이세요. 내심 기대한 목소리가 아주. 아, 내가 그 정도의 인성은 아니지. 아, 그럼요. 우리 심장님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지. 반전을 또 볼 수도 있지만. 자, 벽치기 한번. 아, 우측으로 벽치기. 살짝 가서. 아, 조금 더 나왔다. 괜찮은데? 좋았어. 근데 나오면 뭐해? 나오면 뭐하냐고. 어? 그래봤자 한이모한테 지는데. 아, 뭐야 이건 또. 잘라야 되네. 애매합니다.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치. 응. 애매하네. 난 자르지도 못하고. 수치 잘라갈 거리가 남겼으면 좋을 뿐만 한데.
나는 솔직히 이게 골프존이랑 별 차를 잘 못 느끼겠다? 맞아요. 그냥 좀 저희가 그 뭐지? 그 그림에 좀 익숙해져 있는 거죠, 그냥. 그러니까 그냥 좀 비슷해, 나는. 오야. 적당히 가라. 안녕이야? 아니요. 그건 아닌데. 얘가 내리막 경사여서 적당히 가라고. 적당히 가. 아, 진짜 애매하다. 질러야 되네. 찔러야지, 찔러야지. 남자들이 스코어가 안 좋은 이유. 바로 이런 상. 찌르다가 이제? 안녕 하는 거지. 이제 남자들이 항상 스코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. 맞아, 맞아. 자, 갑니다. 레디. 잘 쳤는데? 61.3 진짜 잘 쳤는데. 러퍼 잡히겠다 근데. 아, 잡지 잡지. 아, 저렇게 되면 또 아니면 또 웨지에서 붙여요 또. 아, 근데 또 요새 더 잘 같지 않아요? 아, 데자뷰고 또 생각나. 아까 딱 8번 저기 2번 홀에서 딱 이랬거든. 요거리 남기고 내가 웨지 남기고. 아니야 요새 안 좋아 또... 안 좋아. 아, 러프야 또. 몇 번 치는데? 자, 지금 고민하는 게 5248이거든요. 근데 지금 48을 들긴 들었어요. 48? 일단 90이 넘어가면 48을 들긴 하는데 아직 요 감성을 모르겠어서 일단 한번 쳐볼게요. 90을 치는 감성으로. 좋다. 쭉 간다 이거. 나쁘지 않네. 두꺼웠어. 좀 깔끔하게 맞았으면. 아, 아까 똑같네. 이번 홀이랑 또 35m 남겼어. 근데 두 번 실수는 없다. 진짜 32m 하니까 내 감성 진짜 30m 캐리 한번 쳐보겠습니다. 오케이. 아까보다 크게 쳤. 아까보다 크게 쳤는데 이것도 부족하네. 그래도 오르막이라. 그래도 오르막이라. 그래도 오르막. 나 이건 만족스. 괜찮아요. 좋다. 심장이 뻗질 것 같은데 여기나. 버디 칠 거고 여기서 한타를 놓치면 한타 차이란 말이지. 좌측한 콧방. 좌측한 콧방. 이걸 짧게 치다니. 짤? 이걸 짧게 치다니. 기회가 왔어? 맙소사. 좋았어. 아, 또 똑바로야. 좋았어. 몇 미터야? 4.4m. 자, 제발 똑바로. 손 뺏었다. 아, 피었다. 안 붙는. 아, 안 붙는 삼. 좋았어. 파스리. 좋았어. 좋아요. 124m. 아, 핀포지 전봐라. 이건 솔직히 약간 중앙으로 옮기고 칠게요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이드 감성을 넣어서 걸리면 땡큐 아니면 말고. 와, 페이드 걸렸다. 어우, 짧아. 와, 짧았어. 와, 나 좋은 줄 알았어. 아, 근데 진짜 완전 앞핀이다. 와. 뭔 스크린을 치면서 이렇게 쫄려? 아니,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, 오늘?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아니, 뭐. 이게 지금 사실은 심장 채널에서 이 어찌 보면 이 새로운 시스템의 첫 방송이라. 맞아요. 아, 여기서 이제 지면 안 되는데 내가. 진짜 그래서 아까 뭐 피칭 쳤다고요? 너 피칭. 나 9번 칠 건데 나도 짧겠네 좀. 그래. 아니야, 그래도 9번. 핀 보고 바로 가는 거야? 바로 가야죠. 공격수. 아, 어차피 전 드로우라서. 밀렸다. 밀렸다.
아니다, 어, 아니다, 사, 아니다, 아니다, 들어온다, 들어온다. 사고다, 아니다. 아! 잘못 봤어. 또 한 명이 가셨네. 아, 아 나예요. 나 아, 어떡해. 아, 괜찮아, 뻘치면 되지. 어? 아, 얇게 맞았어. 아, 나 참 남의 일 같지가 않네. 팀장님 웃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지금? 아니야. 웃고 있는. 아니야. 웃고 있는데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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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 슬퍼서 그래. 아우 슬픈 사람의 표정이 절대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저 8m 쑥 들어가라 제발. 야 어디 치니? 팀장님 지금 정신 딴 데가 있었죠. 야 뭐야? 야. 아. 아 좀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? 내가 그 정도 인성이 아니에요. 어, 뭐 또 그것도 그렇긴 한데. 아니 무슨 아 이때가 싶어서 이겨보려고 그랬어. 아니 무슨 해전도 들어간 거를 저다가 줘 공을. 그러게, 개발자님 아우,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아 착한 분 들으셨어. 예? 이거 뭐 피를 앞피를 주는 게 어딨어. 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. 가보자. 발발하다. 아 넣을 수 있었는데. 아. 아까워 아까워. 4컵 이상 4컵 반? 아 나 아 4컵 아, 이상은 뭐야? 아 아까워. 4컵 이상이 도대체 이게 한 줄이 5컵이겠지? 뭐라고요? 이게 한 칸이 5컵이겠지? 분명히? 그건 저도 모르죠. 분명히 그럴 거야. 아니네. 야야야야. 못 맞았어요, 심장이. 한 칸이 한 이렇게 줄. 줄이 5컵 아닐까? 아, 이 칸 하나가? 어. 아. 아, 그건 너무 많을 것 같아, 근데. 그런가? 아, 우리 근데 너무 사이좋게 간다, 이거. 이러면 안 돼. 아우, 다행이네. 아우, 아, 진짜 이러면 안 된다고. 아. 심장 이런 줄. 이 정도 벙커를 보고 드로우를 쳐버리는 거야. 요즘 내가 사실 근데 추구하는 스윙이 하나 있긴 있어. 아까 보여주셨던 거? 아니 약간 최소의 힘으로 조금 그냥 나가자 이 주의가 있었어 지금. 그럼 정타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. 컨택에. 그러니까. 이게 약간 스윙을 내가 사살하면서 혹시 스윙이 메카닉으로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지. 그런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크가 있어야 되잖아요. 어 그런데 생각처럼 막 늘진 않아. 요즘 약간 빠져있어요 그거에. 왜냐면 약간 이런 느낌이야. 내가 지금 요즘 추구하는 게 뭐냐면 쉽게 해서 한이모의 스윙이 나보다 좋잖아. 근데 나보다 여자니까 근력이 없잖아. 그지? 그러니까 나는 근력을 낮추면서 스윙을 좋게 하고 싶은 거야. 그쵸. 여기서 여기 요 동작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동작을.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힘을 주니까 더 쭈그러들기만 하는 거야. 그쵸 그쵸. 저는 그래서 조금 왼팔 접는 느낌으로 가면 조금 더 여기서 탁 털리거든요. 결국 비거리가, 여기서 다시 코킹 다시 해주는 느낌이긴 그, 한 건데 비거리가 좀 늘잖아 그러면. 맞아요. 그러면 이제 좀 하체 잡아놓고 내 팔 손목 탁 써주는 네, 비거리 62 건데. 한번 보여줘. 62 62? 기술로. 어 기술로? 기술로 62 나오려나 요새? 할 수 있어. 오우씨 밀렸다. 이게 봐봐요 안 된 거야. 어우, 야 나오냐 그게? 아니 이게 나와? 막 실컷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고 나도 이렇게 쳤어. 그러니까 여러분 골프가 이런 스포츠예요. 프로는 잘 못해요. 아 나 여기서 또 나가는 줄 알고 시커 갔네 살짝. 아우. 와 이게. 제가 아. 잘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여서. 아 너무 재밌다. 아 좀 민망하네. 아 안 되네. 아 나 너무 재밌어. 에휴.
136. 9번 아니죠? 123이네. 네. 너무 짧은가? 튕겨! 아, 이게 언덕이네. 중간 마운드인가. 아. 딱 언덕 맞아서 안 굴렀어. 86? 86? 아우, 되게 민망하네, 갑자기. 아니, 뭘 민망해, 뭐. 저기. 아, 그래도. 그럴 수 있다. 이게 아니, 되지 뭐. 않으면 저런 구질도 나오는 거예요, 여러분. 어? 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, 뭘. 자, 86. 86, 기회가 왔단 말이지? 86. 86. 정확하게 86m 치겠습니다. 정확하게 86. 뭐, 어디 갔어, 군? 오! 정확하게 86 같은 소리 한다. 아, 난 이게 들어간 줄 알았어. 두 클럽 이상. 두 클럽 이상? 아휴. 좋아 보인다. 야야야야야. 오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. 하하 지금 이렇게 저 인형들이 이랬어 지금. 여기는 먼 사람이 먼저인가 보다. 그런가 봐요. 아유 어렵네. 민망하네 참. 하하 멘탈이 그렇게 유리 멘탈이라. 아니에요. 유리 멘탈이 아니라 어려운 거죠. 두 클럽 이상. 성점이 좀 빠르긴 빠르다. 두 클럽 이게 한 클럽이겠지? 두 클럽 이상. 자 잠깐만 기회가 왔을 때 살짝 꿈과 희망을 접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. 여기서 집중해가지고 힘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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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. 아 그 두 클럽에 이게 이런다니까 안 된다. 러프야 심지어. 오퍼런스한테. 자, 5m. 들어간 거야? 어우 씨. 원단 들어갔어. 아, 진짜. 벨이 죽을 맛이다. 나 에프런이니까 돌려도 되는 거잖아. 그러네. 야. 정점이 있네. 나한테는 안 그렇게 주고. 오! 깜짝스. 좀 세게 쳐. 야, 너무 박빙인데? 저기 오버파로 박빙이에요, 지금 진짜. 너무 박빙인데? 이거 맞는 거예요? 똑바로 해. 레디? 진짜 떨리네.